샬롬. 캘리포니아주에서 내 영혼의 잠원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을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는 것을 그렇다고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니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며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네, 이어서 첫 찬송으로 주 사랑 비칠 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로 세임을 받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인생들의 여정길을 의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자 간섭하시어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신 주님의 큰 사랑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면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는 모든 미디어의 사역을 기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인격으로 부요케 하여 주시고자 생명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들이 들려져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역사가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길 기다리오며 영원한 새 생명 안에서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거룩한 지혜가 오늘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찬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의 손 힘께 빕니다. 그 구원.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보가 느리게 보일 때에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자아사랑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죽는 과정은 오랜 시간을 요합니다. 자아는 숨을 장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는 본성과 깊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옴으로써 자아가 강하게 자라도록 했습니다. 즉시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면서 그 일이 한 번에 조금씩 성취되어지도록 하십시오. 진보는 직접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고 잠잠히 기다리며 혼자서는 그것을 이루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는 일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쉽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그렇게 하려 할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먼저 많은 죽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죽음은 자아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일에 걸쳐 옛 자아에 대해 죽는 동안 내면 안에서는 많은 고통이 야기될 것입니다. 자아에 대해 기꺼이 온전히 죽으려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은혜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큰 배를 정박지로부터 진수시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배가 일단 대항 위에 뜨기만 하면 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아 본성이 인내를 통하여 정복되어지기만 하면 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은혜의 강물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네, 이어서 찬송 내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서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을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헬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서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의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했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네, 말씀 요약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자신의 생애를 통틀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이 끝인 줄만 알았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인격이 바울 속에 들어가심을 깨달은 바울은 충격을 받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주님에게 이끌려 아라비아로 가게 된다. 바울이 받은 여러 말씀의 계시를 종합해 보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심으로 우주 만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런 부분을 이성으로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성령님으로 오셔서 살려주시는 영으로 직접 우리 안에 관여하셔서 믿게끔 하셨다. 말씀이 믿어짐으로 인해 내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오시는 곧 내 몸에 신성이 더해지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인간의 행위로 이룰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 기독교는 인간에게 그 어떤 행위도 의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 모든 역사가 나를 위해 이루어졌음은 곧 축복이며 은혜이다. 갓난아이가 재벌로 태어났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점점 나이를 먹어가며 아버지의 기업이 곧 자기의 것임을 인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역사 또한 어른애와 같이 무지한 우리들을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이 계획되었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모든 문제와 죄를 해결하심과 지금도 성령님께서 내 안의 믿음을 실제화하시고자 하심을 깨닫게 되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크나큰 축복과 은혜와 미리 계획해놓고 이루신 역사 때문에
편안히 살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우리의 두뇌와 이성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 오신 역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한 역사이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주를 주라고 할 수 없으며 이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임을 바울이 깨닫는 것이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깊이 따르고 알고 믿게 되면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누리는 것뿐임을 알게 된다. 주님의 신성, 속성, 성품이 내게 더해져서 내가 새 피조물이 되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이 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님의 속성인 순수함, 담대함, 진실됨, 정직함, 충성됨, 온유, 겸손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며 예수님 한 분 얻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옛사람이 나는 끝나고 예수님의 속성을 입은 새 피조물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네, 이어서 찬송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내 환경을 보고 처리하는 방법 또한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세상 지식에 이끌려서 내 환경을 두려워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함을 통곡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놀아나서 만신창이가 되는 내가 주인된 삶. 하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셨을 때에는 창조자이시며 구속자이신 분이 내 안에 있음을 알기에 내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세상의 어떤 문제에도 담대해진다.
어떠한 조건도 없으시며 오직 사람이면 만유의 주께서 내 주인이 되시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주가 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늘 술수, 속임수가 필요하고 진실은 하나도 없으며 속고 속이는 거짓 관계일 뿐이다. 위대한 정치가라 함은 평화협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거짓말 속에서 얼마나 서로를 잘 속이며 얼마나 속이는 술수에 능한지 겨루는 것뿐이다. 유일한 영생과 진실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의 모든 관계의 근거 되실 수 있다. 그분 자체가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분이 내 안의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관점이 다 바꿀 수밖에 없다. 옛 사도 바울이 새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를 입고 세상의 모든 관점이 바뀌면서 육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만 움직이고 순종하고 제한받는 삶을 살았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받더라도 며칠 뒤면 육신을 쫓기 마련인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철저한 절제와 육을 십자가에 죽이고 죽이며 14년이 지난 후에야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곳에 가서 유명한 사도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받은 계시를 나누며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확인받으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막강한 유대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 중 할례를 받지 않는 가만히 들어온 이방인들을 일부러 지목하여 율법의 완성자가 내 안에 있고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가만히 들어온 이방인은 현대교회도 존재한다. 복음을 듣고도 죄인임을 알지 못하며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함을 거부하며 행위로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확실한 한 가지는 그 이방인을 골라내려고 하기보다는 그 이방인이 바로 내 본질이고 태생이 이방인이고 아니고는 중요하지 않으며 곧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이방인을 손가락질하는 것도 율법의 의식과 제도를 지키는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 순종하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전해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이끌림 받고 내 마음속엔 예수 한 분으로 가득해야 하기에 네, 이어서 찬송 만세반석 열린 곳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혈기가 나오고 자아가 드러나며 욕심도 아직 많다. 하지만 드러나는 육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이 육과 싸워야 한다. 육의 입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인 내 육을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죽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내 안에 성령을 붙잡으면 순간적으로 나를 버릴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된다. 아이가 커서 아버지의 재산을 알고 누리는 것처럼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짐을 되뇌이고 감사하며 내 안에 성령님께 순종하면 오직 누리는 것만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된다. 예루살렘으로 간 바울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로 받은 계시를 받는 유명한 사도들과 본인이 받은 영적인 계시를 나누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우리 안에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분 되시는 만유의 주님을 나누게 된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태생이 중요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이방인과 함께 한 식사자리를 뜬 베드로를 보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했다. 사실 이방인에 대한 계시를 처음으로 받아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은 베드로였다. 그러한 베드로였는데 자리를 떠나는 실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리의 계시에 조금만 방심해도 육에 바로 사로잡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듯 영과 육의 싸움은 매일매일 지속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일어난다. 내 안에 주님이 주무시지 않게 성령을 근심되지 않게 해야 한다. 생명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나 자신과 싸움해야 한다. 내 환경을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승리하심을 위해 온 정신을 기울이며 나와 싸움으로 순종만 하게 되면 주님께서 환경, 질병, 가족관계 다 모두 해결해 주신다. 내가 죽고 주님을 살리는 일이 내가 할 일이며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예수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담대히 버리고 내려둘 수 있어야 한다. 네, 이어서 마지막 찬송 만유의 주제를 들려드리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높이리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뜻에 대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진행의 이정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